안녕하세요. 묘시다 언니예요. 김장 다 끝내셨나요? 김장하고 나서 이렇게 배추 한두 포기씩 다 남아 있으시죠? 오늘은 이 남은 배추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배추는 이렇게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배추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서 준비해 주세요. 배추가 깨끗이 준비가 됐죠? 이제 이 배추를 통에다가 차곡차곡 넣어 주시는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서 이제 한번 절여 주실 거예요. 김장하고 나서 남은 무도 한개 정도 있으시죠? 이렇게 조금 작게 조각으로 썰어서 사이사이에 무도 같이 넣어 주세요. 이렇게 배추와 무로 장아찌를 만들어서 겨우 내내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굵은 소금은 200ml 기준으로 한컵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물엿은 4컵 넣어주세요. 새콤한 식초는 한컵반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소주를 한컵 같이 부어주세요. 이제 뚜껑을 덮고 실온에서 3일 정도 두시면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3일이 지나니까 이렇게 배추와 무에서 물이 많이 나왔죠? 또 배추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무도 굉장히 노곤노곤해졌어요. 이제 배추 장아찌 맛있게 먹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클처럼 그냥 이렇게 썰어서 고기 드실 때나 또 피자나 느끼한 거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짠기를 조금 빼주시고요. 물기를 꼭짠 다음에 양념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 저는 배추를 손으로 찢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늘게 찢어주시고요. 또 아작아작한 무도 같이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양념은 간단하게 고춧가루 한 스푼, 그리고 간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파도 넣어주시고, 매실액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그리고 고소 한 통깨 듬뿍 뿌려서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이렇게 무쳐서 먹으면 김치와는 또 다른 아작아작한 식감의 정말 맛있는 반찬이 완성돼요. 세 번째로는 김밥에 단무지 대신 넣어보세요. 배추장아찌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이렇게 넣어서 같이 돌돌돌 말으면 아작아작한 식감도 맛있고 느끼함도 잡아주고 든든하고 맛있는 배추장아찌 김밥 완성입니다. 그럼 남은 배추나 무 있으면 배추장아찌 만들어서 겨울 내내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드려요.